이번엔 스리랑카 최대의 어시장이 있는 네곰보로 향합니다. 선착장에는 보통 갈매기가 많은데 여기 선착장에는 까마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까마귀가 길조라고 합니다. 나무 위에서 울면 마치 우리의 까치처럼 반가운 손님이 찾아올 그 징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까마귀 떼가 울며 이방인인 저를 반겨줄 때 멀리서 독특한 생김새로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배안척. 보통 이 선착장에 모터 달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름만 유독 저렇게 돛이 있고요. 전통 방식의 나무가 설치된 배로 보입니다. 아,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게 그때 배를 향해 다가온 한 무리의 남자들이 있었는데요. 마침 배를 타고 나갈 준비를 하는 선원들이었습니다. 아, 이 배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네, 마루 알란다. 마루 알란다. 나 못되게. 마루, 마루 살란다. 네, 다들아이, 다들아이. 마루 넘어라서. 그래, 나, 그래. 네. 다들아이, 암마라이. 어, 어, 시바, 바로, 바로. 네, 아비테 게나다. 구다우 그러나다, 아비테 가일라. 아, 울란다, 또라라. 아비테 게나다, 본다, 구다우 그란다. 얀데라, 사우다. 이쁜데다, 왜? 바라케나. 아, 예, 예. 아유, 잠깐 뭐 이 배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그렇게 엉겹결에 어부로 합류하게 된 돛단배 조업.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돛을 활짝 들이운 배가 위풍당당하게 출항을 시작합니다. 오직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눈부신 인도양 망망대해를 가르는 용감한 마도로스들. 여기서 이 사람들 일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문득 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생각납니다. 아마 이 정도 되는 배를 타고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서 청새기 한 마리를 잡아온다는 내용인데요. 바다 위에서 직접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하여간 남다릅니다. 아유, 이거 바람도 오는데 너무 힘내십시오. 네? 여기 돛에 왜 물을 뿌리는 거죠, 지금? 내가 울란티아 뛰어나네. 앞으로 내가 바트로 가라, 안 돼, 불러, 울란티아. 바트로 가, 안 돼, 안 돼, 울란 바드나, 울란티아. 그래서 앞으로 이 얘기 안 돼, 불러. 내가 바트로 가, 안 돼, 울란티아. 아. 바트로 가, 안 돼. 매단 타일라. 굿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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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물 하나 뿌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좀 싱싱 불어라. 힘을 내기 위해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금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야, 그죠?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피터, 홀랑, 나티니, 사다마, 무탈라, 간다, 베리, 홀랑, 티블랑, 가리, 고닥, 마, 홀랑, 나비.
울란다 울란네 마루 알란데 수확이 좋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의외로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는 어부들 이들에게 물고기는 바다로부터 주어지면 그저 감사히 받는 말 그대로 선물 같은 존재인가 봅니다. 아, 이거 마침 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뭐 장식을 많이 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해놓은 게 동네 꽃동네가 돼버렸네. 빨리 망갈래 되는 거야, 마을 때문에. 예, 마을 때문에 빨리 망갈래 되는 거야, 살았어. 알고 보니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마을 축제 날 내곤보 전 지역 사람들이 모두 나와 거리는 흥겹습니다. 비록 외세의 침략에 의해 서구로부터 전파된 종교지만 이제는 주민들에게 화합과 마을의 안녕을 기도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축제 구경을 마치고 마침내 도착한 안희조나 씨의 집. 아, 예. 야, 참 아담한데 참 여기 스피커도 큰 게 있고요. 예, 너 뭐 이렇게 흥을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야,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부인 작가도 부인이신 것 같네요. 와이프, 오, very beautiful, very cute, strong. 예? 나니, 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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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니, 예, 자니. 그런데 소개받은 가족은 셋인데 보조 식구들이 상당합니다. 와, 여기 뭔가 좀 볼까요? 와, 여기가 바로 어느 틈엔가 들어와 구경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숨어 있다 들켰네. 아유, 예쁩니다. 아유, 아유, 그래요, 그래. 진짜 정말 이 작은 집에 동네분들이 다 모이니까 제가 저절로 아주 즐겁습니다. 정말 저절로 이렇게 흥이 나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귀한 걸 주시고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정말 제 걸 제 걸 더 많이 주셨네 이런. 제 걸 많이 주셨어요. 아이고 이게 참. 그들이 베푸는 작은 마음씨 하나에도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맛이 있다 없다 차원이 아니라 맛이 스며 있어요. 이게 행복한 맛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손님한테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니까 이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요. 네. Very good. Very good.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My name is Won Jae-hoon. Won. Won. Mr.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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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on. Won. 한국 사람 보셨어요? 코리안 같이 해볼라 디노 사람. 코리아. 코리아. 네. 너? 안 나온대요. 나 퍼스트? 퍼스트. 예. 아이고 제가 한국 사람. 코리아. 사소한 순간마저 소중했던 시간들 진짜 스리랑카는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떠나야 비로소 보이고 들여다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스리랑카. 그곳에서 보낸 겨울휴가는 평생토록 잊지 못할 선물입니다. There's a party tonight. Yeah.
오, 나 잡아당길라.